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요, 사업 재편 이런 부분을 다시 재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사업 개편안을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 주주들의 이익 침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금감원이 이제 상당히 압박을 했고요. 그 이후에 8월에 합병안을 철회했는데 철회한 지 53일 만에 다시금 그 사업 재편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골자는 그겁니다. 이제 두산그룹이 이 사업 지배구조 개편 다시금 이제 추진을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이게 두는 것. 예, 요것이죠. 네. 예. 두 번째 시도죠. 예. 두산그룹이 왜 자꾸 이 시도를 하느냐에 대한 것부터 좀 읽어내야 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 것 같은데 방금 그 주식 종목을 소개했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SMR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투자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비영업용 자산을 좀 처분해서 한 투자 재원 1조 원 정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알짜 회사인 두산 박켓을 아이러니하게도 떼어내야 요 비영업용 자산이 매각이 됩니다. 박켓이 워낙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었죠. 하기도 하고 예. 부채 비율을 조정을 통해서 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주가는 높은데 투자 재원은 필요한데 박켓을 가져오면 투자 재원 확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서 투자 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나 두산 박켓 주주는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 두산과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시너지도 나고 이익 볼 것 같다는 계산에서 사실은 이게 지금 두 번째 다시 네. 무리수를 두면서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매년 적자를 내는 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탄이 부족하니까 두산 밖에서 현금 그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어쨌든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마중물 역할을 해서 네. 계속적으로 뭔가 사업을 벌릴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계산을 기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최근 원전 그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서. 근데 이제 두산그룹 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주식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배구조 개편안을 짰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안과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이 두 번째 시도니까요. 네. 네. 이 두 번째 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계산 방법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결국의 모습은 두산 박켓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합병할 것 같은데 합병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계산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가 두산 박켓인데 이 자회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설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이 신설법인은 말 그대로 비상장사인데 이 신설법인으로 1차적으로 두산 박켓을 옮깁니다. 신설법인 밑으로. 그래서 옮긴 이 법인을 두산 박켓 자회사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이제 두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 자 옮기는 신설회사로 옮기는데 얼마만큼의 지분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줄 거냐가 첫 번째 이 관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논란의 합병 비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기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가 있으면 두산 이 비율을 1대 0.03이니까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3주밖에 못 받는 거였어요. 네. 예, 요거를 좀 조정을 통해서 0.043, 30% 상향하면서 4주로 받는 걸 바꾼 거예요. 그럼 뭘 바꾸느냐? 기존에는 이제 이 신설법인이 비상장사니까 비상장사는 순자산 장부가액으로만 계산했어요. 이 순자산 장부가액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 시가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시가 기준으로 바꾼 것도 좀 부족하니까 뭘 또 했냐면은 우리 보통 옮기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지 않습니까? 예.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43.7%를 반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 정도 지분가치가 상승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에게 조금의 위안 정도 주는 정도의 상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대 0.03 이러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한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있다면 두산 로보틱스를 기존하는 한 3주 받는 걸 변경해서 4주 정도 받게 하겠다. 네, 이렇게 좀 변경을 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그 시가로 평가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높아 보이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했다는 게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상장사 로보틱스하고 비상장사인 에너빌리티죠. 이게 선실법인이니까 이 두 개를 합병할 경우에는 상장사는 최근 한 달간의 주가 평균치를 평균치 계산하면 되고 비상장사의 비상장 주가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의 문제인데 원래는 비상장사는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를 1대1.5로 합해가지고 가중평균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매기는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에너빌리티 회사의 수익가치, 자산가치는 그대로 놔두고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여기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올려서 이 두 개 계산법에서 약간 상향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본질 가치가 있고 밑에 보면 A 자산 가치, 수익 가치가 있는데 저 수익 가치를 프리미엄을 올리니까 지금 개정판에서 약간 합병 비율이 상향된 거. 그러니까 계산 방법을 조금 바꿔서 상향했지만 여전히 주주들이 보기에는 뭐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에너빌리티 투자 회사의 수익 가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두산밖에 지분을 갖고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 그런 그렇죠. 느낌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죠. 신설법인은 말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박해세를 자회사로 둔 페이퍼 컴퍼니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초 에너빌리티 쪽에서 그 투자회사가 수익가치를 선택한 게 박해 지분 46%의 시가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서 그렇게 이제 산출을 했겠다.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좀 더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치를 기업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21일이었죠.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초 원래 이제 7월 합병안 제시할 때 금감원이 막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철회를 했고 다시 이제 신청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건데 금감원이 제시한 사항과 지금 다르게 제시를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네. 네. 그게 논란의 본질이 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정을 계속 요구를 했죠. 우리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는 끝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백기를 든 건데 근데 이번에 재밌게도 2차 다시 재평가를 하면서도 금감원이 제시하는 주식가치 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금 제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이야기했죠.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금감에서 뭘 요구했냐면은 수익가치 계산할 때 지금 박해시의 가치가 굉장히 크니까 단순히 그것만 하지 말고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이 수익가치의 경영권 프리미엄 외에도 그것 플러스 더 하라고 요구했던 거죠. 현금 흐름 할인법하고 그리고 배당 할인법을 다 계산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거는 뭔가요? 자, 현금 흐름 할인법이 뭐냐면 두산 파켓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1조잖아요. 캐시카우니까 미래에도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거를 가산해라는 거예요. 미래 가치까지 넣으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배당 할인 모형인데 이건 뭐냐면 현금이 많으니까 배당 많이 할 거 아니냐. 배당을 받는 배당금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더 추가해라.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플러스 현금 할인법 플러스 그리고 배당 할인법까지 다 더해서 가치를 산정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요번에 21일 날 의사회에 결정한 거는 뭐냐면 뒤에 건 다 빼버리고 경영권 프리미엄만 올려서 30%를 상향한 거예요. 만약에 금감원에서 제시한 대로 현금 할인법하고 그리고 배당 할인 모형을 다 합쳐버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대1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물었더니
두산 측에서는 자기들의 회계 전문가들은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어쨌든 변명을 했는데 네. 뭐 결론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좀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바켓이 맨 처음에 1차적으로는 시가로 산정을 했는데 아니죠. 원래는 예, 예, 자산 예. 가치만 산정. 아, 자산 가치만 예. 산정을 했는데 네. 금감원이 압박을 하니까 예, 시가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었고 정확하게는 예. 시 그러니까 자산 가치만 산정했는데 네. 자산 가치를 빼버리고 예. 시가에다가 아, 자산 가치를 빼버리고 시가에 예. 비상장사지만 두산 네. 바켓의 시가 플러스 기념금 프리미엄을 합쳐서 제시를 한 거죠. 네. 예. 근데 당초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 수익 지표를 조금 더 당겨와서 그렇죠. 예. 현금 흐름 할인이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배당 할인 모형을 할 것을 주문했는데 네. 이런 거 싹 빼고 그렇죠. 결국은 그 시가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 요게 더해진 거다. 맞습니다. 예, 요렇게 좀 생각을 하면 네, 되는 거죠. 네. 예.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산 그룹 측에서 유리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두산 바켓을 어쨌든 떼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산으로 보내야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두산 바켓의 가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시켜야만이 자기들이 주 두산 입장에서 봤을 때 주 두산과 오늘과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죠? 합병 비율의 이제 변수가 거기 있는 거죠. 만약에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대로 다 해서 다 반영해 버리면 네. 두산 바켓의 가치가 너무 올라서 자기들이 뭐 사업 구조 개편이라는 재편이라는 큰 그림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시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나중에 뭐 법적 소송 리스크가 걸릴 수 있으니 우리는 이대로 하겠다라는 의견은 확실히 좀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두산그룹도 나름 주주 달래기에 나서면서 이걸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 일각에서는 두산그룹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의구심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번 그 사업 구조 재편과 분할 합병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두산 그룹에서 돈을 가장 많이 고 현금 창출 능력이 가장 좋은 게 두산 바켓인데, 주 두산과 오늘과 입장에서는 이 현금을 활용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네. 첫 번째로 M&A를 못해요. 현재 지주법상으로 보면, 손자회사로 돼 있는 기업은 M&A를 하려면 100% 지분을 확보해야 돼요. 어쨌든 이 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줘야 M&A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빌리티와 합병하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바켓을 자회사로 있는 로보틱스하고 합병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 번째, 세 가지 효과죠. 에너빌리티의 투자 재원 확보. 그리고 자회사로 합병하면서 향후에 M&A를 쉽게 할 수 있는 재원 확보.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두산 로보틱스의 대주주는 주두산인데 지분이 60%나 돼요. 63%예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향후에 상장을 했지만 투자를 하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겠죠. 유상증자를 하면 지분이 희석되겠죠. 그런데 바켓을 합병해버리면 지분 희석 없이 알짜회사가 자회사가 되면서 예. 많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 재원이 확보되고 예. 오늘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돈으로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M&A를 할 수 있으니까 일거삼득이 되는 거죠. 그런 계산이 있군요. 네. 지금 시장의 시선은 또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한번 내가 지적을 해보겠다. 네. 이렇게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개입을 사실 해도 되는 건가요? 기업 경영이나 뭐 지배구조 개선에. 사실 예. 자본시장에 맡기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끊임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 밸류업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흐르고 있는 SK그룹의 뭐 사업 구조 개편이나 특히 두산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정책상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자본시장이 계속 이렇게 혼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아마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도 주주환원 정책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지금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인데 이제 130주년 앞두고 있어요. 어쨌든 주주들의 마음을 잘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산 지배구조 그룹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